전두환의 월권,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소식을 들은 국민들. 27일 새벽 국민들은 아리송한 속보를 접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 유고. 잉? 유고가 뭐야? 유고슬라비아는 들어봤어도. 큰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뜻인데. 때문에 신문사와 방송국에 대통령의 유고가 무엇인지 묻는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다. 그리고 오전 7시 반 박정희 대통령께서 총탄에 맞아 서거하셨다는 속보가 이어졌다. 그리고 다음날 합동수사본부가 사태에 대한 수사보고를 발표하게 된다.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김재규가 은연중 계획하에 자행된 범행이었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재규는 평소 대통령께 건의하는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받아왔고, 그것은 전두환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했으니, 그때 그는 단호한 어투와 차가운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 당시 TV를 본 국민들은 저마다 놀라며 한마디씩 했다. 잘 죽었다. 뭐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건데 그게 뭔 소리요? 여태까지 할 말도 못하고 산 세월이 얼마요? 그리고 박정희가 아니었더라도 이 정도는 살게 돼 있었어요. 평생 혼자서 대통령 해먹으려고 하다가 총 맞고 적골됐지 내 말이 틀려요? 아니 이 사람이 대통령이면 이 나라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식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애초에 사건 수사를 맡은 이들이 대통령의 최측근 진위부대였다는 점이 커다란 비극이었으니, 하나회로 대표되는 전두환 세력들은 유신체제가 붕괴되면 자신들의 특혜 조직도 와야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는, 이들은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대통령의 과오와 비리는 덮어두고 김재규의 만행만을 부각시키기에만 급급했다. 때문에 가뜩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고 공권의식의 잔재가 남아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당수가 대통령의 죽음을 그저 안타깝게만 생각했던 것이다. 박정희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러졌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수사본부가 대통령의 과오와 사건의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는 건 좀...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진심으로 슬퍼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방송 내용은 이러했다. 세상이 무너진 듯 눈물이 갈라진 듯. 이 충격, 이 비통, 어디다 비길일까? 당시 국민들이 세뇌됐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랬는지는 역사가 훗날 판단할 일이다. 전두환의 월권. 대통령 대행 최규환은 철저한 원칙론자로 권력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스스로 막았다. 정승화, 계엄사의 업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규환, 지금은 전국계엄이 아니라 부분계엄이잖아요. 제주도를 일부러 빠뜨린 것이다.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쾌재를 부른 것은 전두환이었다. 그는 12.6 사태 다음날 사건 수사를 빙자하여 중장차장,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등을 보안사로 불러들였다. 전두환은 어느새 고압적인 자세가 되었다. 중정은 국가원수 시의 책임을 물어 다 잡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수사하기로 했소. 그러니 정보부 차장들은 이번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라요. 중정차장, 네. 그렇게 전두환은 박정희라는 절대 권력이 무너진 지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중정, 검찰, 경찰, 헌병까지 장악한 막강한 실력자가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었다. 정부 각 부서의 차관들을 불러들인 후 실력을 과시하며 어느새 대통령 흉내를 내고 있었다. 때문에 정승화 총장에게 이런저런 불만이 제기됐다. 보고서가 계엄사에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뭔가? 전두환 장군이 합수부에서 먼저 검토한 뒤 올리겠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저도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합수부에서 먼저 검토해서 취사 선택해서 계엄사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소. 합수부가 계엄사 통제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합수부가 계엄사를 통제하다니. 사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 장군이 각 부서의 차관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서 이래저래 차관들의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아니, 전 장군이 정치까지 관여한단 말이오? 화가 난 정승환은 전두환을 불러들였다. 당신 요즘 뭐 하는 거야? 내가 김제규 조사하라고 했지. 누가 당신 보러 정보부장 역할까지 하라고 했어? 총장님, 그건 김제규가 구속되니까 정보부 기능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전 장군이 왜 차관회의를 하고 있는가? 전 장군이 지금 대통령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건 지금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차관들에게 지침도 내리고 사정도 알아볼 겸 해서. 지금 제정신인 거요? 당신이 군인이지 정치인이 아니야? 하지만 7.16 사건이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 11월 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이미 이러한 기사를 송고하고 있었다. 전두환 계엄사령부 수사본부장 한국의 실권을 잡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 언론보다 일본 언론이 더 한국을 잘 분석하고 있는.